안녕하세요. 네네. 예예. 네, 예, 예. 예, 저는 정신... 세상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킨 건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결과가 나왔나요? 출연자들의 심리를 네, 촘촘하게 분석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된 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금 다 낮은 편이세요. 그 당시에 정서가 굉장히 억압됐고. 그를 부르는 프로그램은 많았습니다.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까지 다양한 방송을 통해 그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멀리만 느껴졌던 정신과를 친숙한 이미지로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그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고양된 상태를 뜻하는 경조증을 언급했습니다. 유아인 씨가 불쾌함을 내비치자 김 원장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방송 출연으로 얻은 유명세 덕분인지 환자들은 김 원장의 병원으로 몰렸습니다. 대기 환자도 차고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1시 예약했는데. 점심도 안 드시고 하신다면서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뭐 다들 일하시잖아요. 평일날. 이때 안 오시면 언제 오시나 되죠. 아 그러셔서. 지역에 위치한 병원이지만 환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일산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만 여튼 일산에서도 와요? 일산, 포천, 제주도 저는 부족한데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한번 오셨다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환자 A씨 역시 방송을 통해 김 원장을 알았습니다. 최근까지 김 원장에게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자기만 따로 오면은 뭐 1년 안에 나갈 수 있다. 뭐 6개월 후면 되게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병을 못 고치겠구나. 이 사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신이구나. 김 원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반항을 하면서 칼로 뭐 칼 들고 난동을 부려라. 흉기를 들고 엄마한테 대들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다 따랐죠. 엄마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팔을 긋고 그 정도로 이제 김은 저를 맹목적으로 좀 신뢰를 많이 했었던 사이였는데 작년 말 무렵 김 원장이 A씨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있으면 행복해서 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나랑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를 좋아하는가 싶었죠. 1월 말 김 원장이 갑작스레 일본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믿고 따랐던 김 원장의 말이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김현철이 제 옆에 누워있는 거였어요. 누워서 저를 안고 있고 이제 몸 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여기서 뭐 싫다고 하거나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좀 이상해질 것 같고 나중에 치료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이후 김 원장과 A씨는 두 달 가까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 원장의 진료도 계속됐습니다. 항상 만나면은 뭐 모텔로 가기 바쁘고 호텔 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만남에는 성관계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뭐 그냥 색바로 생각하니 이렇게도 묻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봐도 많이 혼자 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김 원장의 문자가 도착한 것은 3월 말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특별한 설명 없이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가 오더니만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모든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